안녕하세요. 인주 자연농원 다육이 엄마입니다. 이곳은 다육이 엄마의 베란다 놀이터입니다. 제가 오늘 야생화 농장에 가서 예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예쁜 아이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요 아이, 첫 번째 요 아이 복주머니예요. 2023년 새해가 밝았잖아요.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주머니 꽃 데려왔습니다. 와, 너무 예쁘죠? 색상이. 요거 네 가지 색상이 이렇게 저를 따라왔어요. 이렇게. 자, 여기도 있고요. 요거는 비슷한 색깔이네요. 똑같은 거네요. 자, 이렇게 복주머니예요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세요. 여기 또 예쁜 아이. 요 핑크핑크한 요 아이. 요 아이는 분홍 가고소 앵초예요. 또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세 포트 데려왔습니다. 근데 요 꽃 색상이 이렇게 아주 진한 아이도 있고,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분홍 가고소 앵초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이 아이는 뱀무예요. 뱀무, 주황 뱀무.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월동도 되는 아이예요. 그 다음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? 이거 요거 히아신스. 요거는 김PD님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. 향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예요. 히아신스. 요건 빨강색이고요. 요거는 노란색? 아, 오렌지색. 요거는 오렌지색이에요. 요 아이들이 꽃이 피면 요 베란다가 아주 향기가 가득할 거예요. 요즘 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데려다가 예쁘게 키워보세요.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 다음은 여기 아주 또 특별하게 생긴 요 아이. 요 아이가 사랑초예요. 사랑초인데 입장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색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갖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꽃은 아직 안 피어서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사랑초예요. 자, 또 다음은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? 와, 여기 또 아주 예쁜 아이. 이 아이는 버베나. 아우, 색깔 좀 보세요. 여기 너무너무 예쁘죠?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요 예쁜 아이를. 아우, 어쩜 이렇게 꽃 색깔이 예쁠까요? 자, 요 아이는 버베나. 요거는 해마리아. 해마리아라는 난인데요. 난 종류인 것 같아요. 근데 요 아이도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. 근데 입장도 좀 특이하고 예쁘죠? 그래서 요 아이들도 데려왔답니다. 이번에는 또 이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, 구근식물들.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, 지금. 요 아이들이 색상이, 요 아이는 보라색이고요.
요 두 아이는 흰색 같아요. 화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흰색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복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렇게 네 포트 데려왔습니다. 아, 요번에는 또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있죠? 요 아이들은 장미꽃을 닮은 장미 베고니아예요.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?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종류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. 와, 이 아이는 정말 꽃볼도 크고요. 와, 장미꽃이 아주 활짝 핀 것처럼 보여요. 노란색도 너무너무 예쁘죠? 장미 베고니아입니다. 우리 바비가 멍 하고 짖어갖고 바비 얼굴 한번 찍어줄게요. 털불이에요, 털불이. 추워서 미용을 안 했더니 털이 복실복실해요. 자, 바비 잠깐 가 있어. 자, 여기 또 두 번째 박스. 요거는 네윈시아. 네윈시아예요. 네윈시아도 너무너무 예쁘죠? 네윈시아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네 아이 이렇게 네 아이 종류별로 색꽃 색상별로 이렇게 네 아이 데려왔어요. 아우, 너무 예쁘죠? 꽃 색상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이 아이들은 네윈시아입니다. 자, 여기 또 아주 우와,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늘어진 아이가 있어요. 아이고, 이 아이는 와, 넝쿨 식물이에요. 이 아이는 인디언 귀걸이. 아주 꽃이 특이하고 예쁜 아이예요. 요 아이는 여기 가지 끝 새순에서 꽃이 핀다고 하네요. 근데 아직 꽃망울은 맺혀있지 않아요.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들은 좀 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심어 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. 이 보시면 이 아이는 벌레잡이 제비꽃.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. 요거는 티나고, 아, 이 아이는 이름을 까먹었어요. 이름을 안 적어갖고 왔네요. 자, 다음에 찾아서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.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진한 분홍색이고요.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어요. 벌레잡이 제비꽃. 이 아이들이 벌레를 아주 잘 잡는다고 해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이 아이는 프릴 시크라멘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입장도 예쁜데 꽃 좀 보세요. 꽃이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? 요 아이는 요즘 잘 안 나와서 농원에서도 잘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. 한 개 이상씩은 못 가져가신대요. 저도 한 개밖에 못 가져왔어요. 너무 예쁘죠? 프릴 시크라멘. 우와, 고개를 밑으로 이렇게 숙이고 꽃이 피네요. 입장도 아주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. 자, 프릴 시클레멘입니다. 아, 여기도 예쁘게 꽃이 핀 아이는 석곡 종류예요. 난 종류인데요.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? 아,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? 지금 꽃이 아주 만개를 했어요. 너무 예쁘죠?
와, 오늘 우와, 풍로초 대품입니다. 풍로초 대품. 핑크색인데요. 와, 이거는 농장 사장님께서 키운 아이예요. 너무너무 크게 잘 키우셨죠? 대품으로 아주 잘 키워 놓으셨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꽃들이 많이 피겠죠?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박스. 와, 꽃망울이 잔뜩 맺혀 있어요. 이 아이는 호주매화예요. 호주매화들이 요즘 아주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. 너무너무 꽃이 예뻐요. 아주 꽃망울이 망울망울 맺혀 있어갖고 겹으로 꽃이 피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이 물을 참 좋아해요. 물 마르지 않게 잘 키우면 정말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요. 여기 또 작고 귀여운 작은 포트가 있는데요. 이 아이는 분홍 쌀이에요. 저희 집에도 쌀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흰 쌀이, 보라 쌀이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분홍 쌀이가 없어서 분홍 쌀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. 이렇게 작은 포토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데려왔고요. 요 옆에 있는 아이는 회양잎 동초. 요 아이를 제가 키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못 데려왔거든요. 근데 오늘 농장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요 아이 하나 데려왔습니다. 회양잎 동초. 꽃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. 자, 오늘 이렇게 농원에서 데려온 야생화 언박싱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또 예쁜 꽃이 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인주 자야농원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